진짜 몸이에요. 아~ 자, 우리 그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주식회사 미생이 탄생한 지가 벌써 한 3년이 지났는데 직원이 둘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없네요, 직원. 방송 안 되면은 안 되면 제가 그냥 쏘겠습니다. 뭐 자꾸 쏜다는 거야. 예, 버티질 못합니다, 직원들이. 예. 그러니까 그동안 뭐 지나간 직원들이 누구 있나? 뭐 아이돌 직원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 같은데. 많았지. 여한이도 있었고. 예. 또 우석이. 아, 우석 친구 잘했는데. 다영이. 장규리. 장규리. 아, 버티질 못합니다, 직원들이. 예. 그러니까. 아니, 이런 분들을 왜 놓치셨나요? 사라졌어. 다 나갔어요. 싹 다 나갔습니다. 뭐 인턴이 왔다면서. 저희가 뽑지를 않았는데 본인이 그냥 회사에 나오겠다고. 직접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나오고 싶다고. 자청해서. 아이돌이에요? 누구야? 어떤 아이돌이지? 여자분 같아요. 자, 여자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사장님. 야, 잡상인을 누가 들은 거야? 잡상인을 누가 들은 거야? 잡상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온 거예요. 뭐야? 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인턴 조혜련입니다. 진짜 대단하시더라.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 이경규 형님의 조련사라고 불리우는 조혜련 씨가 나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근데 뭐야? 사장님, 저기 제가 편의점에 갔거든요. 편의점에 갔는데 세상에, 미생식품 우리 사장님이 낸 거 편의점에서 직접 팔아요. 들렸다 오셨구나. 어? 있다. 와, 나와있다, 진짜로. 편스토랑. 10승한 분은 달라. 와, 우리 대표님 대박. 저건 정말 맛있어요. 철판 볶음밥은 누적 판매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목마르니까 물을 좀 사가요. 와, 빨리 해야지, 시간 없다. 와, 내가 이거 맞으려면 야, 이거 다 사왔잖아요. 감자반, 철판 볶음밥, 국돼지면. 내가 물어봤는데 엄청 잘 팔린대. 그렇지, 엄청 잘 팔린대. 이거. 아니, 옆에 제 것도 있었는데 제 건 안 고르시네요. 이경규 씨 메뉴 위주로 골라왔네요. 엄청 잘 팔린대, 이거. 이거는 제가 먹으려고 사온 거고요. 잠깐만. 물 한 잔 드시고. 예. 오래된 코미디 하지 마. 아니, 하지 마. 제일 오래됐잖아요. 오래돼도 난 새로운 걸 해. 눈 돌리는 거 한 번만 하지 마. 한 번만 해줘. 손톱이 하지 마. 한 번만 해줘. 안 해. 인턴님, 인턴 맞으세요? 저기 지금 방은 출근한 지 1분 됐거든요. 야, 아니, 이제 영을 좀 보여주고. 야, 근데 네네. 일을 확실히 열심히 잘하는 게 네. 벌써 그 방송인 줄 알고 다 떠버렸잖아, 이거. 아니, 이게 요즘 그 무라벨 그런 거라고 해서 무라벨. 라벨이 안 달린 선수가 있대요, 진정님. 우리 인성 씨가 안 해. 진짜 편해요, 라벨이 없어서. 분리수거하기 좋더라고. 네. 맞아. 맞아. 오, 근데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이에요, 이게. 네. 친환경, 환경부. 이거 환경하고 친한 거야? 그런 거는 뭐 옛날 개가 아니에요. 진짜. 눈 돌리는 게 더 재밌어요. 소문 들으니까 10승했다고. 그러니까. 아, 역사적인.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경규의 마장. 마장 이게 최고였죠? 되게 좋아하세요. 이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분들이 너무 뛰어나. 귀하는 평소 요리를 향한 열정과 남다른 감각으로 편스토랑 최다 우승을 차지하여 미생식품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어떤 말로도 그 위대함을 칭찬할 수 없기에 사랑과 존경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신상 출시 편스토랑 일동!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내 편스토랑의 고유 명사가 됐죠. 아, 진짜 레전드입니다. 어디 가시 또? 갑자기 또 왜? 회사도 자기가 들어오고. 자기가 들어오고. 자기가 들어오고. Keep on away.
약간 무게 너무 높게 잡았어. 높게 잡았어. 무대를. 야, 잠깐만. 네? 어허. 아나까나는 네. KBS 금지곡이야. 심의 통과하려고 PD가 넣었대요. 아, 심의 통과하려고 아나까나 다시 넣었어요. 한번 넣어봤대요. 지금. 어, 진짜로? 금지곡이 맞습니다. 네. 심의 통과를 못했어요. 이유가 국적불명의 저속한 가사. 그래서 만약에 편스토랑에서 재심의 통과가 되면 보내드리고 안 되면 바로. 이게 뭐예요? 아직 추석은 겁나가요. 비밀인 나처럼 왜 불러. 무슨 말이야? 진짜 뭔 가사인지는 모르겠다. 커피 원 everything I ever need. 야, 이걸 또 보네. 아, 너무 길어.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이 옷? 알아. 언젠데? 아, 그날 우리 딸 결혼식 때. 맞아. 그래서 이거 입고 온 거야. 축하곡으로 이걸 부르신 거예요? 축하곡으로 본데. 진짜? 우리 딸 결혼식도 지가 하겠다고 기어 온 거야. 아, 자발적으로 오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왔다니까. 프로 자청로야. 오늘 식당을 몇 군데 다닙니다. 여러분 드시면서 계란을 가지고 어떤 요리를 만들었으면 좋을까? 좋은 아이디어 여러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생미생 화이팅 한번 하자. 아, 이거 네? 워낙 축구하는 분이셔서. 이제 갑시다. 화이팅! 자, 분위기가 바로 회식입니다. 이부장. 예. 뭐 기대할 만한 음식이 있나? 아, 그럼요. 어? 아, 또 인턴도 새로 들어왔는데. 네. 네, 우리 저 미생이 그래도 왜 지금까지 10승을 해왔는지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여기에요? 여기. 특이하죠? 입구부터 왔어. 뭐야, 남다릅니다, 벌써. 이제 해외 같아요. 이국적이다. 되게 예쁘다. 아니, 분위기는 카페인데. 오, 이거 봐. 어머, 어머, 어머. 소바라 소. 이야. 그럼 정육점이야 뭐야? 우와. 여기가 정육점이에요? 어, 정육점은 원래 빨간 조명 아닌가요? 와. 어쩜 이렇게 깔끔해요? 약간 와인 셀러 같은 느낌이에요. 네. 여기가 MZ 세대들의 핫플레이스 중에 핫플레이스예요. 아. 대박이다. 너무 좋다. 내가 살다 먹어본 거 중에 최고다. 너무 맛있겠다.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색깔 봐. 돌 아니야, 저거? 난 제주도에서 돌을 가지고 온 줄 알았어. 이거 봐, 이거 완전 이거 현탄이잖아. 버티 탄 건 아니고. 네. 마크라고 하는데 훈연하다 보면은 이제 뭐 이산화탄소와 소금 이런 걸 화학작용하면서 겉이 까맣게 되는 거예요. 아. 마크가 맛의 원천이죠. 아. 그래도 양념 역할도 하죠. 네, 저게 탄 게 아니니까. 이런 거 처음 봐. 그죠. 왜가지고 소의 어디쯤 되는 부위인가요? 이거는 소의 앞가슴살이라고. 아. 브리스킷이라고. 브리스킷? 네. 차돌 부위와 양지 부위가 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야, 이 속이 지금 궁금해요. 이 위쪽에 붙어 있는 게 차돌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양지구나. 딱 보면, 야, 보면 안 보이니? 보여요, 보여요. 양지 보이고, 차돌이 딱 보이잖아. 육질이 달라, 육질이 달라. 달라. 아, 차돌과 양지가 반반인 거 난 처음 봤어요. 조금 더 탱글한 맛이 매력인 양지 부분부터 양지 먼저 썰어드리도록. 양지가 기대된다. 와. 아, 너무 좋아. 이야, 이거 뭐 누구 따르는 게 좋을까요?